네, 안녕하십니까.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 수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 오후 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제가 이 주식 대장의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드린 지가 벌써 한 달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방 안에서 요 한올 바이오파마 계속해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문자로도 제가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이 내용 있죠.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드리는 이 장중에 대응 전략 내용을 문자로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대응 전략만 안내를 드리냐? 아니죠. 단타 급등주까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요렇게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한일단조, 그 다음에 스페코 해서 수익을 많이 안내 도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퍼스텍까지 추천을 드려서 오늘 20%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소개 먼저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에셋에서요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했었던 주식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9월 30날 그리고 27일날 이때 매수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랑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중에 대응을 해드리면서 끌고 가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32% 수익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면 제일 요 한올바이오파마죠. 이거는 뭐 거짓말하거나 편집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식대장이 직접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맨 아래로 보면요. 10월 10일 날이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처음으로 추천드렸었던 날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0일 날 한올 바이오파마를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이때 이렇게 쭉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 추천드린 종목군들이 다 10% 정도가량 이상씩 수익이 났는데 이 중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준 종목군들만 제가 또 따로 빼내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게 한올 바이오파마랑 리가켄바이오였습니다. HK 리노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날 10월 10일 목요일 날 장 시작하기 바로 전인 8시 50분에 추천을 드려서요.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유한양행, 흥구석유는 이때 제가 35% 수익 안겨드리고 있었던 찰나였고요.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추천드리고 나서 이날 여러분들 어땠어요?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추천드렸죠. 8시 50분에 자 1%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얘가 정확하게 바로 하루 만에 10%로 급등을 했습니다. 10% 상승 어때요? 자 추천을 드렸고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추천은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홀딩 의견을 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지 자 장 초반 추천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 스마트머니 물량 유입되어주면서 10% 상승 중입니다.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 추천드린 종목들 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 나왔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쭉 아래로 내려 볼게요. 쭉 아래로 내려가요. 쭉쭉쭉 종목 진단도 해드렸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썰 풀어드렸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자 대형주들도 다 썰을 풀어드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보시면 어때요? 이날 10월 10날 장 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14분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추천드린 종목 제가 아까 HK 이노엔 빼고 다 안내 드렸다 했죠? 어때요 추천드린 종목군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0%, 6%, 5%, 10%, 3%, 9% 이거 두 개는 보합권. 자, 그런데 얘네가 바로 다음 날에 한울 발파하면 15% 급등했고 지금 현재 35%까지 수익 끌고 가드리는 거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현재 15% 수익 중인 거고요. 대웅제약, 대웅도 15%까지 수익 상승 나왔었어요. 효성중공업도 지금 한 10%,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20%까지 끌고 가드렸고요. 동국산업은 5%, 한정 KPS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10% 정도까지 수익 나왔어요. 추천드린 종목 모두가 수익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울 바이오파마를 제가 수익,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어 주니까 10월 14일날 계속해서 홀딩 의견 안내드렸어요. 저번주 추천드린 종목 한울바이오파마 홀딩 유지, 추가 급등 위한 자리 만드는 작업 중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4일날 그리고 나서 또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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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이게 바로 오늘이죠. 10월 20일. 아, 어제였네요. 아, 맞네요. 어제. 여러분들, 10월 추천주 세력주 한울 바이오파마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현재 추천가 대비 32% 수익 진행 중입니다. 가 어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대응 안내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거 빠진 거 한울 바이오파마 뉴스 찾아보셨나요? 뉴스? 이렇다 할 뉴스가 있었나요? 뉴스 없었어요. 개별적인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거래량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단타 물량 좀 달라붙어줬고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을 잡아줬네요. 정확하게 5일선과 11선 기점으로 단기선은 잡아주고 있고, 20선 자체 적으로도 얘가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추세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한울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유한양행 등등등 바이오 섹터가 다 전체적으로 죽었고, 어디에 수급이 달라붙어졌냐면 반도체 섹터, 여기랑 2차전지 이쪽으로 좀 나뉘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정부에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삼성 살리기거든요. 삼성전자 살리기예요. 이 법안이 채택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 예상일입니다. 실적 예상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수급을 쭉 이어가다가 반도체 오케이, 뭐 뉴스 났어? 내일 실적 발표야? 수급이 일로 다 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울 바이오파마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울 바이오파마 끝났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괜히 미래 에셋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남들처럼 저는 뉴스 안 읽어드려요. 여러분들, 뉴스는요 세력들이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지들이 언론사 끼고 뉴스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뉴스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흔들리시고 결국에는 중간에 낙오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문가 입장에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은 아직 뭐 딱히 마땅한 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한울 바이오파마는 일반적으로 외인이라든지 기관에 끌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매수 주체 자체가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면서 보시게 된다면 이렇다 할 뚜렷한 매세가 없어요.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 이렇다 끌어들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매수로 끌어올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올릴 때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으로 매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세력주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미래세에서 10년을 제가 세력주만 찾았어요. 특히나 그것도 기간이 주포로 끌어당기는 세력주만 제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 맥점만 잡는 것만 10년을 했습니다. 모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종목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괜히 제가 이거를 10월 10일 날 요날 추천을 드렸는지,
이거를 추천드린 이 10월 10일 날 추천을 드린 것 자체가 이미 끝났죠. 맥점을 진짜로 잘 찾는구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홀딩 의견 안내해 드리면서 먹을 구간 다 가잡아 가는구나.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35%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세요.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말이죠. 수요일이 끝났어요. 수요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이번 주에 목요일,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금요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말이죠, 혹여라도 내일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쪽으로 섹터가 수급이 많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얘 내일 더 조정받아요. 그러면 얘 지금 이게 주봉이죠, 윗꼬리가 더 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눌릴까요? 아니면은 살짝 눌렸다가 위로 끌어올릴까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사실 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목요일이랑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아시겠죠? 내일이랑 금요일날에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장중에 그리고 어떻게 종가가 마감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가격까지 다 가져가서 수익을 다 빼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이미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내일과 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 이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안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하고요. 그럼 어디서 해드리냐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010-5073-7491 번호, 이거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문자로 한올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있죠.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한올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한올 바이오파마 장중에 이렇게 대응하는 요 내용 있죠, 이거를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려요. 자, 문자 이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해드리는 거. 그럼 왜 해드리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이 영상을 찍어가면서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건데, 왜? 저는 유튜브 키워야 돼요. 자, 저는 유튜브를 키워야 됩니다. 이 제가 이 미래 에셀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하게 되면서 쌓았었던 이 실력을 이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께 중간에 낙오되시지 않게끔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가 있어요. 제가 괜히 10월 10일 날 산 게 아니라고요. 딱 10월 10일 날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이 사람 맥점 잘 찾네. 어준뛰게 싸게 산 거 말고요. 싸게 사서 막 3개월, 6개월 장기 투자하는 거 말고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3개월, 6개월 장기 투자하면요, 여러분들 미래세에서 바로 쫓겨나요. 바로 퇴사당해요. 제가 10년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맥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맥점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이 세력이 끌고 가는 목표가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오픈을 못해요. 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1000명 보시고 2000명 보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자, 이때는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잖아요. 자, 한 분이 1000만원씩만 매수를 하셔도요, 여러분들 1000명이 보시면요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세력이 올려줄까요? 안 올려줘요. 이거 그대로 폭락이에요. 자, 우리끼리만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목표가까지 다른 개인 투자자들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분들만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문자로 우리끼리만 수익 보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유튜브 키워서 좋고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수익을 보셔서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안 눌러주실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단타 급등주까지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추천을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제 한올바이오 파마도 제가 10월 11일날 여기 문자로도 추천드렸거든요.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추천드렸지만 이거 문자로도 같이 추천드렸다고요. 이거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이 영상을 지금 보신 분들은 얼떨떨 하시겠지만 제가 10월 10일 전날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도 같이 문자랑 텔레그램방 안에서 한올바이오 파마 매수하시라고 그때 추천을 드려서 지금 35% 수익 중인데, 아니 추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문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에 대응 전략을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 보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저는 유튜브 키워서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대장을 찾아주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세력들이 지금 목표하는 가격이 있어요. 이 목표가 있죠? 이거 이 목표가랑 그 다음에 이거 장중 대응 전략 있죠? 이거 이거를 문자로 제가 발송해 드릴게요. 돈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요, 한올 문자로 한올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뒤에 텔레그램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방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주식대장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으로 들어와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제가 단타 급등주도 매번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5일 정도 보유하시면은 한 20%에서 30% 정도가량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수익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드려요. 일주일 만에 무슨 300% 400% 500% 드린다라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시자고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시자고요. 말 진짜 5일 만에 막 200%, 300%, 400%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왜 드립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뭐 추천드렸냐면요, 하늘의 반주 말고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자, 추천드린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한 거고요. 맨 아래 맨 처음에 이수페타시스 추천드린 거 언젠지 이수페타시스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날 아침 9시 6분에 이수페타시스 매수세 유입됩니다. 그 다음 피룹틱스 추천드렸는데 장초반 공략할게요. 자, 몇월 며칠 10월 14일 몇 프로대에서 38,000원에서 자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자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10월 8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 이때죠. 정확하게 제가 타점 공략해서 정확하게 요기 때 38,000원에서 추천드렸어요. 정확하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8일 걸렸고요. 지금 46,400원입니다. 얼마 수익 났게요? 38,000원에서 현재 25% 수익 중이에요. 8일 만에 보셨죠? 자, 이거밖에 없냐고요? 많죠. 한올바이오 파마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따끈따끈했었던 거 어제 이거 스펙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편집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을 뭐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아래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펙코.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10월 22일 자, 어제 빅텍이랑 스펙코랑 단타로 추천드렸어요. 자, 그런데 빅 스펙코로 보도록 할게요. 스펙코 이때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언제 추천드렸어요? 자, 딱 요때 윗꼬리고 뭐고 없었을 때 6%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6%대에서 추천 4,540원에서 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코 추천드려가지고 10% 바로 상승부에 걸렸죠. 그 다음에 스펙코 종목은 문자로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쭉쭉쭉쭉 자, 오늘 추천드린 스펙코 20% 급등 이게 언제다? 오후 3시 11분에 그래서 스펙코 장 마감할 때 몇 프로였다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6%대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게 지금 몇 프로? 25%까지 급등을 합니다. 자, 제가 하루 만에 몇 프로 수익 안겨드렸습니까? 20% 수익 안겨드렸다고요. 그죠? 자, 1억 들어가신 분들 제가 하루 만에 2천만 원 수익 안겨드렸어요.
좋아요 안 눌러주실까요? 자, 1,000만 원 들어가신 분들 제가 200만 원 수익 안겨드렸어요. 좋아요 안 눌러주실까요? 자, 근데 이게 매일매일 드려요. 오늘도 드렸어요. 자, 뭐냐? 오늘 아침에. 아, 이거는 어제도 추천드렸는데 얘는 어제 안 올라갔어요. 스펙코 추천드렸을 때 어제 10월 22일 날 스펙코 추천드렸을 때 퍼스트도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얘는 어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홀딩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어제랑 오늘 같이 문자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퍼스트액이 어떻게 됐냐. 퍼스트액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입니다 이건. 오늘 추가적으로 16%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어제가 추천드리고 5% 상승 나왔거든요, 수익. 근데 오늘 추가로 16% 급등 나왔어요. 자, 합산하면 얼마예요? 그냥 20% 수익 제가 오늘도 안겨드렸다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종목명 퍼스텍, 매수가, 비중, 목표가 이렇게 해서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울바이오파마 여러분들, 한울바이오파마 일단 제일 중요하죠. 한울바이오파마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혹여라도 매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안에서는 안 해드려요.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자, 문자 주시는 우리 한울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과만 제가 장중에 대응 전략 내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타 급등주 있죠, 이런 거 제가 내일 아침에도 드릴 거예요. 목요일도 드릴 거고요. 금요일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도 드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타 급등주 장중 대응 전략 이 내용을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올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메일 드립니다. 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 드리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뒤에 한올 뒤에 텔레그램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울바이오파마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은 목표하는 바까지 수익 끌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타 급등주까지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